왜 익숙해져야 될까요? 영어를 잘하려고. 아유, 갑자기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됐다. 뭐지? 우리가 영어 시간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영어를 못하려고 하는 거죠. 응? 당연히 다 잘하려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요. 왜 숫자를 만날 때마다 자꾸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까? 발음 이상하면 그렇다. 듣기 시험. 아하. 듣기 시험에 분명히 최소한 중학교 때는 한 문제 이상 숫자 나오는 문제 나오고요. 고등학생 되면 이제 어떤 시험 문제 나온다? 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비행기표 사러 왔는데요. 비행기표 하나에 150달러인데요. 아, 그래요? 150달러면 그러면 저 6명표 살 건데요. 근데 혹시 뭐 나이가 어리면 좀 할인받을 수 있지 않나요? 아, 예. 8살 이상이면, 8살 이하면은 한 30% 할인 받으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6살짜리 한 명이랑 7살짜리 한 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30%씩 할인 받으면 되겠네요. 네, 아참 맞다. 마일리지 쓸 수 있어요. 예, 마일리지 쓰시면 10% 할인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 다 영어로 나옵니다. 마일리지? 그 항공사를 오랫동안 사용하면 거기에 따라서 마일리지 쌓으면 그걸로 할인 받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숫자 나올 때마다 자꾸 소리 내서 읽으라고. Yeah. 자, 계속해서 양념시 조동사 됐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자, 이제 2학년이 되면 이제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원래 이제 다 배울 거야. 네 가지 방법이었어 원래. 그 중에 1학년 때는 세 가지 방법. 비동사, 하다시 do, does, did. 그 다음에 조동사, 뭐 능력의 조동사 했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능력의 조동사가 알고 봤더니 요청도 되고 추측도 되고 허락도 되더라. 이런 거 얘기했죠. 그 다음에 미래 조동사 이것도 배웠죠. 근데 알고 봤더니 얘도 추측도 되고 퓨처 팩트도 되고 하고 말 테다 의지도 되고 요청도 되고 will you help me 4종 세트 됐습니까?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얘는 능력만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몇 개 더 있더라. 초등학교 때 이건 미래인 줄만 알았더니 그것도 미래도 종류가 뭐 계획된 미래, 의지에 의한 미래, 뭐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미래 사실, future fact. 뭐 미래도 종류가 있더라. 그래서 뭐 will 쓸 수 있냐, be going to 쓸 수 있냐, 둘 다 쓸 수 있냐 구분하시라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런 얘기 했고 이제 메이로 넘어갔습니다. 자, 메이는 여기 뭐 쭉 나와 있네요. 양복 입고 추측이나 허락 등을 나타내며 라고 써놨어. 그럼 여기 위에다가 아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좀 추리닝 입고 써보자. 뭐라 그럴래? 뭐뭐 일지도 모른다 인데 사실 추측을 하는 추측은 뭐다? 이렇게 선생님이 편의상 얘기하는 거라 했어. 추측도 이렇게 종류가 있더라. 말하는 사람의 자신감에 따라서. 됐습니까? 그 중에 메이로 얘기하는 추측은 어느 정도 느낌이다? 이 정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것이냐 뒷면이 나올 것이냐. 야, 이번에 동전 던졌을 때 앞면 나올 것 같아? 뒷면 나올 것 같아? 앞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정도의 느낌의 추측이 A다. 됐습니까? 이건 뭐였더라? 그렇죠. 와우. He must be a spy가 뭐였어? 예, 뭐. 근데 우린 약속합시다. 문법 시간이니까. 문법 시간에는 해석에 있어서 약간의 뭐 머릿속에 방아쇠 같은 거를 딱 넣어놓기 위해서 해석을 좀 약속을 좀 합니다. He must be a spy는 그는 스파이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였더라? 추측의 강도가 한 70% 되는 추측의 느낌은 뭐로 표현하더라? 그렇죠. will이었죠. 됐습니까? 내일 비 올 확률이 한 70% 되니까 It will rain tomorrow, so you should take your umbrella. Don't forget to take your umbrella. 우산 챙겨가고 잊지 마세요. 이게 may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may랑 비슷하게 생긴 might라 했습니다. MIGHT.
원래 might는 may의 과거형이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단어지만 하지만 과거형은 아닙니다. 생김새는 과거형입니다. will도 과거형이 있긴 하죠. will의 과거형은 뭐지? will의 과거형은 would you help me 할 때 그 would죠. 물론 과거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를 얘기할 때도 있지만 can도 과거형이 있죠. 그렇죠. can의 과거형은 could가 있죠. may도 과거형이라고 치고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might, might입니다. 근데 이걸 과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 했고요. 조금 더 자신감이 떨어질 때 she might be 뭐 at school 하면 무슨 뜻일까? she might be at school. 그녀는 학교에 있을지도 모른다. 됐습니까? might도 추측할 때 쓰는 조동사다. may보다는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는 추측. 그 다음에 can't는 말을 해버렸네. 0%는 우리말로 뭐라고 해석하기로 했었냐면 뭐뭐일 리가 없다고요. 이거는 영어로 can't 했습니다. she can't be at school. 그녀는 학교에 있을 리가 없어. 지금 밤 12시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추측이 이렇게 종류가 말하는 사람의 추측의 강도, 긍정적 확신의 추측, 부정적 확신의 추측. 됐습니까? 그 중에 메인은 50대 50 동전을 던졌을 때 어디가 나올지 모른다. 앞면이 나올 것 같아. 뒷면이 나올 것 같아. 이런 정도의 추측의 강도 메이고요. 이게 메이의 1번 뜻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메이가 2번 뜻도 있단 말이죠. 무슨 뜻도 있다. 해석은 뭐뭐 해도 된다. 얘는 이미 이 녀석 할 때 만나봤죠.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can의 뜻이 능력도 있을 때 능력도 있죠. 난 수영할 수 있다. I can swim. 이럴 때는 얘가 능력이다 이랬고 이럴 때 I can swim의 can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to swim. 그렇지. 됐습니까? 근데 can I go home 하면 허락이었죠. 그렇죠. 허락 몇 종 세트였더라? 3종 세트였죠. can I go home? may I go home? could I go home? can I go home? could I go home? may I go home? 됐습니까? 그래서 그때 can I go home, may I go home 할 때 그 may를 보고 허락의 may라고 한다. 됐습니까? may I help you? 자, 허락의 의미의 경우에는 can 또는 could로 바꿔 쓸 수 있고 can을 쓰는 것보다는 may나 could를 쓰는 것이 may나 could를 쓰는 것이 좀 더 어떤 표현이다? 그렇죠. polite한 표현이다. 됐습니까? Can you help me?는 친구끼리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됐습니까? Can I help you?는 친구끼리 하는 느낌이고요. May I help you? Could I help you? 이런 건 내가 어떤 가게에 갔을 때 가게 주인이 저한테 내가 좀 도와줄까? 이릅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공손하게 얘기하죠. Could I help you? May I help you? 가 좀 더 공손한 느낌이다. 그래서 먼저 추측. 뭐뭐일지도 모른다. 아마 뭐뭐일 거야. 뭐뭐일지도 모른다. 오케이. 그래서 한번 두 문장 나오네요.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Mr. Brown may be in his. 와, 그렇죠. 뭔가 자신이 뭐가 뭐 약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아주 보기 좋습니다. 다 같이 Mr. Brown maybe. Brown maybe in his office. Office. 그다음 두 번째 문장. The news may be true. True.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in his office의 뜻이 뭐고 그의 사무실에란 뜻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니까 be 동사의 두 가지 뜻 중에서 있다죠. 그래서 Brown 씨가 있다면 Mr. Brown is in his office 하면 브라운 씨가 그의 사무실에 있다라는 표현이죠. 이건 그냥 있다라는 얘기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그럴 것 같아 하려니까 추측의 조동사 may를 집어넣고 조동사 쓸 때 규칙은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되니까 브라운 씨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Mr. Brown maybe 어디에 in his office. 이리 나 듣고 싶어.
예, 귀찮으니까 he 합시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겠다? Where may he be? 하겠죠. Where may Mr. Brown be? 됐습니까? 그래서 상대방한테 한번 추측해보라는 얘기죠. 브라운 씨가 어디에 있을 것 같은지. 그래서 브라운 씨 어디 있을 것 같아요? Where may Mr. Brown be? Where may he be? He may be in his office. 그 다음에 the news may be true의 뜻은 그 소식이 사실일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 소식은 진실일 수도 있어. The news may be true. 그냥 그 소식은 사실입니다. 라는 표현이었으면 the news is true겠죠. 그 뉴스는 그 소식은 사실이에요. The news is true. 됐습니까? 이건 그냥 확정해서 얘기하는 건데 아무래도 내가 추측하기에는 맞는 것 같은데 진짜로 있었던 일 같은데 라고 하려니까 추측의 조동사 may를 집어넣고 the news may be true 라고 표현하는 거죠. true는 뜻이 뭐라고요? 그럼 무슨 시야? 어떤 시죠? 오케이. 그러면 진실이란 뜻이면 명사죠. 진실은 영어로 뭘까요? Tell me the, tell me, 나한테 진실을 말해라. Tell me the truth. Tell me the truth. 됐습니까? 형용사형과 명사형. 이걸 관련된 어휘라 합니다. 그러면 진실 되게 라는 단어도 있겠죠. 진실 되게. 진실 되게는 뭘 것 같아요? 우. 진실 되게는 뭐겠다? Truly. 됐습니까? Truly. 어떤 시에? 그렇죠. 뭐 붙이면? 붙이면 어찌시 된다 했죠. E는 어차피 소리 안 나기 때문에 E 빼고 LY. True, truly, truth. 어휘 확장.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진실 되네 반대말은 우리말론? 거짓된. 거짓된이죠. 마찬가지 형용사고요. 뭘까요? false. 됐습니까? 여러분들 가끔씩 보면은 T or F 이런 거 본 적 있죠? 어? 본 적 있잖아. 본 적 없어요? 이렇게 해갖고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됐습니까? 본 적 없습니까? 오케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true.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false. 됐습니까? 이거 거짓말이야? 이거 참말이야? 고르라는 거였죠. true or false. 진실인가? 거짓인가? 이렇게 하면 true or false. 이렇게 하겠죠. 유튜브에 보면 true or false. 말이면서 막 뭐 뼈가 뭐 사람의 두개골 같은 게 발견됐는데 크기가 한 5m예요. 말하면서 true or false 막 이러면서 어그로 끄는 것도 많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추측하고 있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허락하는 표현들 뭐뭐 해도 좋다는 can이나 또는 could다. 그래서 너는 쿠키 먹어도 된다 이러고 얘기했네요. 넌 쿠키를 먹어도 된다. You may eat the cookies. 뭐라고 물어봤길래 이렇게 대답하는 걸까? 영어로 그렇죠. May I eat the cookies 했겠죠. May I eat the cookies? Yes, you may eat the cookies. Yes, you can eat the cookies. Yes, you could eat the cookies. 이렇게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별 거 없습니다. 뭐래? 예,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뭐 컴백 알 거고, 뭐 next year 알 거고. 그 다음에 see you later가 뭔 뜻인지 아니까 later가 무슨 뜻인지는 알죠? 그렇죠.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try on이 무슨 뜻인지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upset 의 뜻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뜻을 찾아볼 때 무슨 씨인지 꼭 확인하세요. Yep. 물론 얘 뜻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에 어울리는 뜻을 골라오세요. 사전에서. 그 다음에 Into the Garde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까요? 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가든은 뭐 알겠지? 가든 뜻은 알죠? 예, 그녀는 아마도 너의 이름을 기억할 거야. 기억하다 알죠? R로 시작하는 단어죠? 기억하다 R로 시작하고 반대말은 F로 시작하죠? 반대말의 우리말 뜻은 뭐예요? 있다죠. 있다는 여러분들 3단 변신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새로운 수학선생님일지도 몰라. 쉬다, 휴식을 취하다라는 거 통째로 외워놓으라고 한 적 있죠? 휴식을 취하다라는 표현 통째로 외워놓으라고 했습니다. 세 단어로 구성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B하고 C는 뭐를 해와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1번이냐 2번이냐 하면서 그러면 이거 하면 자동으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는지 말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1번이냐 2번이냐 켈리는 지금 바쁠지도 몰라. 이거 보면 B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되겠죠? 이 표현할 때 B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가 필요하죠? 그렇죠? B로 시작하는 이 단어의 반대말은 F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너는 내 휴대전화를 써도 좋아. 휴대전화라는 표현은 뭐 M으로 시작하는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 C로 시작하는 단어도 있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할 때 M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휴대전화를 영어로 표현할 건지 C로 시작하는 단어로 휴대전화를 표현할 건지 여러분들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찾아봐요? 야 번역기한테 물어보면 되겠지. 번역기한테 휴대전화, 휴대폰 이렇게 치면 영어로 뭐뭐뭐 이건 M으로 시작하네? 야, 딴 건 없어? 이건 C로 시작하네? 이러면 되겠네. 됐습니까?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야지. 그런 거 니들 잘하잖아. 그쵸?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챗 GPT한테 물어보시든지 파파고스한테 물어보든지 구글 번역기한테 물어보시든지. 자, 그 다음 포커스 41. 자, 메이의 부정문과 의문문이래요. 그래서 메이가 들어있는 문장에 not을 집어넣거나 또는 문장 끝에 물음표를 붙일 수 있게 묻는 느낌이 들도록 어순을 조정해달라. 됐습니까? 예, 그 얘기죠. 자, 그래서 cannot은 줄였으면 뭐였더라? can't죠. will not은 줄였으면 want였죠. 그쵸? 그 다음에 아이고야 넌 뭐야? must 좀 이따 배울 건데 must not을 줄였으면 mustn't. 그런 거 있어요. MUSTN apostrophe T mustn't. 그렇죠? 자꾸 아는 얘기 하고 있으니까 졸립니다. 그렇죠? 습니까? 이렇게 보통은 조동사하고 not은 축약형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왜 하고 있냐? may not을 줄였으면 없다고요. 됐습니까? may not은 축약형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다른 녀석들은 축약형이 다 있어요. would not도 wouldn't, could not도 couldn't, should not은 should not은 shouldn't. 됐습니까? 헤이, 이런 애들 다 축약형인데 may not은 축약형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부정문 만들 때 얘만 축약형을 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모임문 잘 알죠. 여러분들 화장실 가고 싶다고 맨날 나한테 물어보잖아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정문은 may not 하고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 뭐 동사의 원형이라면 하다시라면 뭐가 들어있는 거? 누가 들어있는 형태? 비동사라면 비동사의 형태를 보고 원형이라고 얘기한다 했죠. may not b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정의 추측이랍니다.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문장 시작. Sally may not be home now. 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렇죠. 좋네요. 그렇습니까? Sally는 지금 집에 없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는데 없을지도 모른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 기분이 몇 퍼센트쯤 들어? 50%쯤 들어. 자, 셀리가 확실하게 집에 없으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셀리 머스트. 셀리. 셀리 isn't home now.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셀리는 집에 없다. 셀리 isn't home now. 그냥 셀리는 집에 없음에 틀림없다 말고요. 그냥 셀리는 집에 없다. Sally isn't home now. 알았어. 청룡이가 하고 싶은 거 해줄게. 됐습니까? Sally는 집에 있을 리가 없다. Sally must not be home now겠죠, 그건. 됐습니까? 오케이. 그게 아니죠. Can't be home now죠. Sally는 집에 있음에 틀림없다가 must be home now고요. 그냥 Sally는 집에 없습니다. 조동사 없이. 됐습니까? Sally 집에 있어요. Sally is home now. Sally는 집에 없어요. Sally isn't home now. Sally는 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Home now. Sally는 집에 없을지도 모른다. Sally may not be home now. 됐습니까? 그래서 부정적 추측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ay가 추측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다. 허락도 있죠. 그렇죠. 근데 허락을 불허락하면 그걸 보고 금지라고 얘기하죠. 불허한다. 다른 말로 금지한다. 사진 찍는 것을 불허한다. 사진 찍는 것을 금지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파크가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선 틀림없이 이런 뜻이겠죠. 그렇잖아. 지금 may not이라는 조동사 뒤에 쓰였으니까 얘는 반드시 무슨 시라야 돼? 하다시라 해야 되죠. 파크가 그럼 하다시로서 무슨 뜻입니까? 뭐지? 하다시로서요? 응. 오케이. 파킹. 발레 파킹. 왜 의자를 발레 파킹. 뭐 이런 거 들어봤나요? 좀 집중 좀 하실까요? 네. 너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다한테 얘기한 거야. 발레 파킹 뭐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발레요? 응, 발레 파킹. 발레 하면서 막 파킹 하는 건가? 파킹 몰라? 파킹? 파킹? 뭐지? 주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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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차례 주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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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크가 공원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주차하다란 뜻도 있다고 얘놈들아. 네.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 내면을 봐야지. 그래서 너 당신은 여기 아 제가 여기 주차해도 될까요?라고 물어봤겠죠. 제가 여기 주차해도 될까요? 'May I park here?' 했더니 안 돼요. 여기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No, may not park here.' 됐습니까? 예. 그래서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묻고 싶대요. 됐습니까? 묻고 싶으면 뭐 추측의 의문일 때는 뭐뭐일지도 모르나요?라고 묻는 뜻이 될 거고요. 허락의 의문이면 무슨 뜻이겠다? 뭐뭐 해도 됩니까? 라고 묻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May I go to the bathroom?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제가 화장실 가도 될까요? Yes, you may. No, you may not. 허락해 주는 거고 약한 금지하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상자 좀 열어봐도 될까요? May I open the box? 했더니 Yes, you may open the box. No, you may not open the box. 됐습니까? 그래서 May I open the box? 몇 종 세트? 맨날 4종이래요. 어? 그냥 뭐 얘기했다 틀리면 되는 거죠. May I open the box? Can I open the box? Could I open the box?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때 could는 can의 과거형으로 쓰인 게 아닙니다. 그냥 공손한 요청이라고 했죠. 똑같이 생긴 can인데 어떨 땐 능력이고 어떨 땐 허락이고 어떨 땐 요청이잖아. could도 마찬가지라고요. 이건 무슨 뜻일게? I could help you then. 이건 무슨 뜻이게? 이거 세 가지 뜻 중에 뭘 것 같아? 그때겠네. 그치?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난 그때 너를 도와줄 수 있었다. 어? 그래서 여기 could는 뭐의 무슨 형? can의 과거형으로 쓰인 거라고요. 근데 똑같이 생긴 could인데 얘는 뭐야? You could go to bathroom now. 이거 뭔 소리야? 넌 지금 화장실에 가도 된다니까 You were able to go to the bathroom now로 바꿔 쓸 수 있죠? 아니라고요. 똑같은 could지만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en에 대한 대답이고 과거 시점이니까 can의 과거형이라고 얘는. 근데 얘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이거라고요. 오케이, 지금 뭐를 배우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아예.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시험은 그렇게 쳐요? 열댓 개씩 틀리는 학생들 난 처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나한테 죄송하진 마시고요. 영호야 미안해. 맞습니까? 너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헤이, 당신에게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테리는 파티에 오지 않을지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너는 나에게 질문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세라는 그 선물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르고요. 여러분에게 제 소개를 해도 될까요? 자, 이거 1번이냐 2번이냐 하겠죠. 이제 딱 보면 각 나오잖아. 아이 선생님 저 새끼 저거 분명히 또 저기에다가 또 밑줄 쳐놓고 씨, 뭐 물어보겠다. 아이 새끼 진짜. 프레젠트는 또 뭐 물어볼 것 같아 이거. 예, 명사로서의 뜻. 그 다음에 뭐? 동사로서의 뜻. 그 다음에 형용사로서의 뜻. 추억 뒀죠? 형용 어떤시 하다시 이름시로서의 뜻. 그리고 이름시일 때 G로 시작하는 그 녀석하고 같은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뭐 하시면 되겠다. 1번이냐 2번이냐. 예. 예, 명사일 때 G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하고 뜻이 똑같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뭐 1번이냐 2번이냐 하라 했으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문제 풀이하면서 그렇다면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니? 라고 물어봐도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녀석 반갑죠? 됐습니까? 요거랑 또 This seat is mine 하고 똑같은 표현을 This is blah blah 해도 같은 얘기 되죠. 됐습니까?
여기에는 한 단어는 아니고 두 단어가 돼야 되겠죠. 여기요. No, thank you. No, thank you는 뭐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다음에 I'm just looking around. 오케이. 그래서 look around. 그렇죠? look around의 뜻이 뭔지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그러면 look at이 뭐고 look like가 뭐고 그다음에 두 개 남았네. 두 개 남았네. look for. 오, 그렇지. 그다음에 3종 세트 중에 하나 look after. 이거 뭐 하는데 오래 걸려? 거의 다 아는 거잖아. look after, look for, look like, look at, look around 중에서 새로 이게 지금 처음 등장한 건 look around 밖에 없는데? 네 개는 본 것 같아. 응, 그렇잖아. look at me, you look like a dog, I am looking for my socks 뭐 이런 거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얘랑 find하고 뭐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free의 여러가지 뜻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세 가지 뜻 이상을 찾아보시고요. 근데 그 중에 최소한 한 개는 여기에 이 문장 속에 있는 free의 뜻을 골라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Yes, you may. It's free 할 때 이 free가 여러분 사전 찾아봤더니 아 여기서는 free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틀림없이 이 뜻이야 찾고요. 프리가 이런 뜻도 있네. 이런 뜻도 있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 하나는 뭐의 반대말이 되냐면 be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의 반대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유명한 가수가 아닐지도 몰라. 유명한 하면 F가 생각나요? P가 생각나요? F. 오,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이게 아니고 뭐면 P가 생각나요? 그렇죠. 인기 있는 이면 P가 생각나겠죠. 그렇죠. 아니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누가 내가 누구에게가 빠졌습니다. 여기는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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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됐습니까? A에게 B를 물어보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까? A에게 B를 물어보다 물어보다 질문하다 A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A에게 B를 물어보다 생각할 생각도 없고 그렇죠. 나는 모른다. A에게 B를 그렇죠. A에게 B를 물어보다라는 표현은 ask AB로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A 자리에 누구에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올 수 있는 걸 넣으면 되겠고요. B 자리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건 뭐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A에게 B를 가르쳐 주다. 저는요. Teach A B. A에게 B를 주다. B. 뭐 이런 거 했죠. 됐습니까? 네. A에게 B를 물어보다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사실 이 표현은 이 녀석은 저 위에 문제 풀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될 걸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May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허락과 추측의 May. 자 지금은 이제 조동사 파트에서 제 설명이 길어질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should랑 must랑 have to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 조금 신경 안 쓰면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조금 어려운 게 좀 나오기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설명해놨는데 선생님은 여기다 이렇게 줄을 긋겠어요. 됐습니까? should, must, have to.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얘가 must가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must가 이런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다라고 했고 이 뜻일 때만 얘랑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should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뜻을 쓰면 뭐뭐 해야만. 그렇죠.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이죠. 자,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었냐, 이거는 뭐다? 당위라고 했는데요. 조금 더 그러면 예를 들어서 should를 써서 표현할 만한 그냥 우리말은 뭐가 있을까? 그거는 should가 아니죠. 빨간불에 건너면, 그리고 빨간불에 건너다가 경찰 아저씨한테 걸리면 혼나거나, 나 같은 사람이 건너면 벌금 내거나, 그렇죠? 그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should를 써서 표현할 만한 표현은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그렇지. 편식하면 안 된다. 많이 듣는 얘기인가 보다. 아니요. 어? 그러면 이제 여기 그거는 not을 넣어야 되니까 not 넣지 말고 그걸 표현하면 골고루 먹어야만 한다. 이런 표현이 당위라고요.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할 때도 쓴다고 볼 수 있냐? 뭔가 충고하는, 충고. 충고하는 느낌에 해야만 한다는 should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2시 전에는 그래도 자야지. You should go to bed at least before midnight.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런 게 충고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should는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대한 표현을 하는 양념이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헤이, 새벽 1시에 벌떡 일어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잠깐 친구 만나러 밖에 나갔다 올게. 이게 미쳤나. 그래서 엄마가 바로 경찰한테 전화해서 얘 좀 잡아가라 그러죠. 그건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should라고요. 반대로 반대되는 건 must의 뜻도 무슨 뜻이다?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인데 얘는 뭔가 illegal한 행동을 하지 마라. legal한 행동을 해라. 됐습니까? 그래서 법적 의무 같은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대한 우리는 뭐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뭐 여러 가지 의무가 있죠.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 됐습니까? 그렇죠. 세금 내야지. 세금 안 내면 돼? 그렇죠. 나라를 지켜야 할 의무. 됐습니까? 그런 것들 의무, 법적 의무 이런 걸 보고 그런 표현은 must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 뜻일 때 뭐랑 같다? have to 동사 원형과 같다. 됐습니까?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얘는 조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has to 또는 또 상황에 따라서 had to 이렇게 바꿨어야 해. 뭔 소리냐? 자, 너는 거기 가야만 돼를 must로 표현하면 you must go 되어겠죠. 근데 이 must가 지금 1번 뜻이죠. 좀 이따 2번 뜻 뭔지 미리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됐습니까? You must go there. must는 1번 뜻. 너는 거기 가야만 한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 얘가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You have to go there. 하고 갔다고요. 근데 여기에 he가 왔다. 그는 거기에 가야만 합니다. 라는 표현을 must를 쓰면 어떻게 됐다? He must go there인데 그러면 얘가 뭐 해야만 한다는 뜻 맞죠? 그럼 얘랑 그때는 얘랑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자리에 뭘 쓴다고요? He has to go there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had to는 어떨 때 써요? 알았어. had to 써야 되는 거. 여기다가 yesterday 하나 넣어주지 뭐. 그러면 이때는 그는 어제 거기 가야만 했었다겠죠? 이럴 때는 뭘 써야 된다? He had to go there yesterday. 이렇게 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과거형 한번 옆에다 써볼까요? can의 과거형은 물론 과거가 아닐 때도 있다 했어. will의 과거형은 would. 물론 과거가 아닐 때도 있다 그랬어. may는 may의 과거형은 might. 물론 과거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랬어. 됐습니까? 이런 그 다음에 shall의 과거형은 shall의 과거형은 뭘 것 같아요?
Shall. Shall we dance? Shall. 이거 뭘 것 같아? 생긴 거 봐봐. 응? 생긴 거 봐봐. 이렇게 생긴 거 봐봐. Shall의 과거형은? Should겠지. 물론 과거가 아닐 때도 있어. 됐습니까? Must의 과거형은? 없어. 응, must는 과거형이 없다고. 진짜요? 어, must는 과거형으로 만들어 놓은 형태가 없어.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자, 과거에 뭐를 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은 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had to로 표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must로는 과거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must가 해야만 한다는 뜻일 때는 have to, has to 또는 시제에 따라서 had to로 바꿔 쓸 수 있고, 근데 must가 이번 뜻 무슨 뜻도 있었더라? 그렇죠. He must be a spy. 그래서 뭐뭐 임에 틀림 없다 일 때는 얘로 바꿔 쓸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He must be a spy를 He has to be a spy 하면 뜻이 달라집니다. He has to be a spy는 무슨 뜻일까요? He has to be a spy는 He has... 그렇죠. 그는 스파이가 되어야만 한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그는 스파이임에 틀림없다는 뜻이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얘기 했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교재에 보면 should를 보고 약한 의무나 충고라고 하는데 약한 의무가 아니고요. 뭐 여기는 또 강한 의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거는 당연한 거, 당위라 했어. 당연한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거.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당연한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강한 의무라기보다는 어떤 의무다? 법적 의무 같은 것들은 must로 표현한다. 또는 충고할 때 should는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말 해석은 여기 똑같죠. 보다시피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보고 뭐, 안 듣다가 고개만 끄덕거리면 됩니까? 아, 잘 듣고 있었나요? 해야만 한다란 뜻일 때만 여기 써있어. 여기에 have done 하고 have to 없어. 해야만 한다란 뜻일 때 have to인데 상황에 따라서 has to, had to 이런 걸 써야 할 때도 있고 must로는 과거를 표현할 수가 없다. should로는 과거 표현이 가능해요. should가 어차피 태생이 과거형이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약속 안 지키면 벌금 500만 원이죠? 아니요. 그렇죠? 아닌가요? 약속 지키는 건 그렇죠.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숙제 해오기로 약속했잖아, 니들.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면 내가 이제 경찰에 신고 해갖고 여기에 이채빈이라는 아니지 이차반이라는 학생이 있는 거. 너 말고 나는 얘 말 예. 새끼고 숙제 안 해왔어. 그렇죠. 됐습니까? 숙제 안 해왔는데 좀 잡아가십시오. 오늘 파출소에서 하루 재워야 되겠습니다. 그럼 잡아가죠. 아니 설렁탕 시켜줄걸? 맛있겠다. 그렇죠. 그렇죠. 검사들이 저 설렁탕 시켜주고 자 먹어. 이제 다 앞으로 못 먹을 테니까 이러면서 예. 조사 받을 때라도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러면서 설렁탕 먹어라 그래 검사실에 끌려가서. 약속 지키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됐습니까? 약속 지키다 통째로 외워놓으면 참 좋겠네. 약속 지키다 keep one's promise. one's는 상황에 따라서 알맞은 소유격을 쓰란 말이죠. keep 약속 지키다라는 수거는 keep one's promise. You should keep your promise. 너는 네 약속을 지켜야만 되지. 라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We should exercise every day. 우리는 운동해야만 한다. How often? 매일매일. 됐습니까? 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매일매일 운동해야지. 그쵸? 숟가락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 이런 운동해야지. 숨 쉬는 운동 이런 거 해야지. 그건 기본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지. 안 하면 돼? 네. 숨쉬기 운동 매일 해야지. 네.
됐습니까? 손가락 들었다 놨다 운동 매일 해야지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안 그러면 죽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건 당위 표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keep의 뜻은 지키다 라는 뜻이 있죠. 동사죠. exercise의 뜻은 exercise의 뜻은 운동하다, 운동. 명사, 동사 둘 다 쓰이죠. 여기서는 당연히 무슨 뜻으로 써와 있다? 하다. 그렇죠. 운동하다라는 뜻으로 쓰여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네. How often should we? 그렇지. exercise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 얼마나 자주 운동해야 돼요? How often should we exercise? 했더니? exercise every day. 됐습니까? 자, 이제 must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follow the rules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follow the rules. follow의 뜻은 따르다, 준수하다, 또는 사람을 졸졸 따라 댕긴다, 이런 뜻입니다. follow, follow me. I see, follow me.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물어봅니다. 그렇죠. 외국인이 Is there a bookstore around here? Yes. Follow me. I see. Follow me. 됐습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알겠으니까 따라오라 이 말이죠. I see. 온 알겠어. Follow me. 나 따라와. 길 가려줄 테니까 I see. Follow me. 됐습니까? Where is the post office? 라고 물어봤어 외국인이. I see. Follow me. 됐습니까? 우체국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따라와. I see. Follow me. I see. Follow me. 나 따라와라. Follow me. Follow me. 됐습니까? I see. 알겠어. 무슨 말 하는지. Follow me. 나 따라와. 됐습니까? 그래서 follow the rules의 뜻은 그래서 뭐다? 규칙을 따르다. 규칙을 준수하다. 규칙을 지킨다. 규칙을 따르다. Follow the rules, keep one's promise. Promise의 뜻은 약속, 약속하다 라는 뜻입니다. 명사로선 약속, 동사로선 약속하다. Rule의 뜻은, rule은 뭐 명사로서는 규칙, 동사로서는 동사로서 아는 친구 있을 텐데. 통치하다, 다스리다. 왕 같은 거. 그렇죠. The king ruled. 세종. The king 세종 ruled. 조선 다이내스티. 됐습니까? 그러면 룰러는 뭐지? 룰러. 자. 그렇지. 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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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그래서 교실에서 제일 힘센 사람은 누구? 티처. 룰러. 됐습니까? 룰러가 제일 힘이 세죠. 됐습니까? 여긴 당연히 룰러가 없네. 그렇죠. 젓가락만 있네. Follow the rules. 통째로 알아두시고요. 자, we must follow the rules의 뜻이 뭐냐? 우리는 그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라는 의무죠. 됐습니까?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거나 벌금을 내야 하거나. 벌금이 영어로 뭐였더라? 나중에 만나면 또 얘기할 거고요. 힌트는 F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벌금을 내거나 제재를 받거나 벌을 받거나 하는 일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must로 했고요. 얘가 뭐뭐 해야만 한다기 때문에 같은 표현이 뭐라고요? We follow the rules. 됐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he must follow the rules 였으면 he has to follow the rules가 돼야 된다고요. 그때그때 얘를 쓸 때는 얘가 he인지 they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어야 하는 것도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머스트가 강한 추측. 내가 말하는 사람이 틀릴 리가 없어 라는 표현이 있대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아프다는 뭐야? 그는 아프다. 그는 아프다. He is sick. 됐습니까? 그는 한 50대 50인 것 같은데? 그러면 He may be sick 이러겠죠. 근데 아픈 게 틀림없으니까 He must be sick이고요. 이거를 He has to be sick으로 바꿨으면 안 된다고요. 얘는 해야만 한다가 아니고 뭐뭐임에 틀림없다기 때문에 have to나 has to로 바꿨을 수 없습니다. 그는 아플 리가 없다는 뭐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하지 말고 문장으로 얘기해서 He can't be sick, cannot be sick 이겠죠. 그건 아플 리가 없어. He can't be sick. 됐습니까? 그건 아픈 게 틀림없다. He must be sick. 자, 그래서 그 얘기 나옵니다. Have to는 He, she, it이냐 He, she, it이냐 아니면 그 외의 것들이냐 I, you, we, they이냐에 따라서 has to가 올 수도 있고 또 뭐에 따라서 when에 대한 대답인데 yesterday, last week 이런 게 있으면 또 어떤 형태로 얘들이 오면 얘들 뒤에 현재 시제라면 has to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 시제라면 또 had to 동사 원형을 써야만 한다. 그치 채빈아? 오케이. 그래서 I have to finish the report. 채빈이가 해석해 준대요. 그래서 뭐? 그래서 나는 끝내야만 한다. 무엇을 그 보고서를 그 숙제를 이 뜻이죠. 나는 그 숙제를 끝내야만 돼. I have to finish the report. 됐습니까? 또 시작됐네? 잠시만요. 오케이. 그 다음에 she has to finish the report. she니까. 됐습니까? 얘들은 언제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현재 또는 미래의 해야 할 일을 표현하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이 안에 뭐 들어있고? do 들어있고 이 안에 does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또는 미래의 의무인데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she had to finish what? The report. When? Yesterday.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yesterday는 여기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러고 과거라니까 이 안에 뭐 들어 있어야 돼? did가 들어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게?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죠. 맞지, 채빈아? 그냥 잘 모르겠으면 보면서 하면 도움이 될 텐데요. 아이고, 그렇죠. 한 살짜리요. 걸음마 가르쳐 주는 것 같아. 뭐? 아이고 난리나네. 모르면 좀 잘 들으면 안 되겠니? 어? 어? When did she have to finish the report? 그녀는 언제 리포트 보고서를 마무리해야만 했었나요? 이 안에 did 들어있다며 did. 네. 어? 근데? 어? 그치? 어? 뭐라고요? 이 정도로 이제 가르치면 거의 뭐 그 소를 물가에 데려가서 바가지로 물 퍼갖고 이부 쳐 넣어주는 이 정도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이 정도로 수업하는 건 보통 이제 여러분들 연령이 몇 살일 때 하는 거예요? 7살이요. 잘하네. 유치원 선생님들 그렇게 하시잖아. 그렇지? 그렇죠? 막 젓가락질 못하는 애들 먹여주고 그렇지? 신발 못 신는 애들 신발 신켜주고 정해봤어요. 그쵸?
가방 지퍼 안 열고 막 뛰어가면 지퍼 닫아야지 이래주고 그치? 어. 예. 아이고 참 언제 인간 될래? 그렇죠. 인간이란 종자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스스로 자기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게 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유년기가 길죠. 그렇죠? 유년기도 길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early 만나봤으니까 반가우니까 반대말 당연히 생각나겠죠. 오케이. 얼리가 모르면 얼리부터 찾으시고요. 예.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누구의 말을 귀 기울여 듣다라는 수거가 보이죠? 어딘가에. 그렇죠. 귀 기울여 누가 하는 말을 듣다. 어떤 소리를 귀 기울여 듣다라는 수거가 보이죠. 수거. 수거라 그러면 최소한 몇 단어 이상이라 해야 돼? 두 단어 이상이라 되겠죠. 귀 기울여 듣다라는 표현이 보이죠. 듣다 하면 한 단어로 H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도 있고 3단변신 다 알죠?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왜 O가 오면 안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일단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숫자 몇 개 쓸 것 같아? 세 개 쓰겠죠. 됐습니까? 셋 중에서 뭐냐. 그 다음에 또 수거가 하나 보이죠. 무엇 무엇을 기다리다 라는 수거가 보이죠. 그쵸? 무엇 무엇을 기다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칼질하 라는 거고요. 자, 얘는 이제 뭐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인지 어떤 규칙을 지키자고 하는 말인지에 따라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너는 그 노부인에게 the old woman에게 친절해야 된다. 당위인지 아니면 법적 의무인지에 따라서 다른 걸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는 지금 매우 피곤한 게 틀림없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에밀리아 알렉스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만 한다는 뭐 어떤 뭐 당연한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법적인 의무를 얘기하는 건지. 자, 반갑죠? harder. 그쵸? 그럼 뭐, hard가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뜻이고, 그 다음에 무슨 급이다? 비교급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rd하고 hardly는 이번 추석 때 만날 건지 안 만날 건지. 됐습니까? 네, 그냥 여름방학 동안에 책 네 권을 읽어야만 한다. 그래서 여기에 for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의문문 만들어 보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동안 몇 종 세트라고요? 그렇지, 동안 3종 세트였죠. 됐습니까? 동안 3종 세트. 됐습니까? 요런 동안도 있고 요런 동안도 있고 요런 동안도 있죠. 예. 됐습니까? 너 약간 요새 노안인 것 같은데. 됐습니까? 좀 제대로 좀 규칙적으로 일찍 자고 좀 해. 됐습니까? 자, 3일 동안 그렇죠. 4, 3 day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지난 주말 동안 during last weekend. last weekend.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안만 길어봤자 네가 잠을 자는 중이다. 너는 잠자는 중이다.
You're sleepy. 네가 다짜 떼버리고 짓듯 놓고 싶네요. 네가 잠자는 중인 동안, 네가 잠자는 동안 그건 까지고요. 아깝네요. While you are sleeping. 그래서 3일 동안, 지난 주말 동안, 네가 잠자는 동안. 그래서 동안 3종 세트. 됐습니까?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은 for라 그랬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것 동안은 during이고요. 누가 다 해서 다짜 떼버리는 동안은 while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무슨 시고 얘만 무슨 시네요. 그래서 1번, 2번의 for랑 during은 무슨 시야? 전치사죠. 앞제비 시. 3번은 접속사죠. 전치사 for, during. 그 다음에 접속사 while이고요. 우리말 해석은 다 동안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일 때, 그 다음에 어떤 것 동안일 때, 누가 다 동안일 때 다른 걸 써야 된다는 거 이제 몇 번째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예요. 네. 너는 두 번째겠다. 됐습니까? 네. 뭐 할 때 뭐 이 5번에 보니까 이거 썼는 거 보니까 숙제인가 보다. 그치? 너는 시간을 절약해야만 한다. 절약하다가 뭐지? 세이브. 오, 그치? 됐습니까? 얘는 H 써야 될지 T 써야 될지. 됐습니까? 시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잖아.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는 그의 영어 숙제를 해야만 한다. 영어 숙제를 영어로 표현 못하진 않겠지. 숙제도 알고 영어도 아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얘는 지금 문장을 몇 개 쓰란 얘기입니까 지금? 이거 표현은 몇 개로 해라? 두 가지 하란 얘기입니다 지금. 됐습니까? 그는 영어 숙제를 해야만 한다는 표현을 요거를 써서 표현해보기도 하고 저거를 써서 표현해보기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거 설명할 건데 빨리 갔다 와. 자, 포커스 43이 조금 중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예. 예. 복습 안 하면. 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뭐 하겠냐. 또 여기 이렇게 자르면 되겠네. 여기다가 뭐 넣어보자. 다 집어넣어보자. 그 다음에 또는. 그렇죠. 뭔가 순서를 바꿔서 어순을 변화시켜서. 물음표 느낌이 나, 묻는 느낌이 들게 만들어보자를 하는데. 네. 자, 얘는 별로 안 어려워. 네. 얘는 별로 안, 얘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어려운데, 얘에 대한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should인데, 요렇게 하면 shouldn't겠지. 그쵸? should였는데, shouldn't. 예를 들어서, you should take the, you should take the medicine. 어, 약이네요. 그래서 너는 그 약을 꼭 먹어야. 그렇죠. 먹어야만 한다. 약 먹다라고 해서 이거 안 써요. It은 음식 먹을 때 쓰는 거고요. 약이 음식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약을 먹다 통째로 알아두면 되겠네요. 약 먹다. Medicine. 됐습니까? 먹다 할 때 it 안 씁니다. You should take the medicine 하면 너는 그 약 먹어야만 돼 이 말인데요. 그렇죠? 근데 얘한테 어떤 짓을 하겠다. You shouldn't take the medicine 하면 이건 무슨 뜻이다? 나는 약을 먹지 말아야 한다. 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린 이렇게 하기로 약속할게. 예. 너는 그 약을 먹어서는 안 된다. 예. 라고 해서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마약. 됐습니까? 마약? You shouldn't take the drug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너 마약 복용을
해서는 안 된다. 뭐 드러그 원래 약이란 뜻인데 드러그 마약이란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should면 해야만 한다고 shouldn't는 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이야.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고 있는 그 뜻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It looks really cloudy today.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클라우디가 뭔지 몰라요? 흐린. 얘를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런 단어가 나온 걸로 봐서 틀림없이 뭐 얘기하고 있다 지금? 날씨가 흐려 보인다. 날씨가 오늘 정말 흐려 보여. 한 다음에 날씨 진짜 흐려 보이네. 흐린 것 같네. 내가 우산 챙겨 가야만 할까?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 당연히 그래야지. Yes, you should take an umbrella. 됐습니까? 그래서 should I 하면 내가 뭐뭐 해야만 할까요? 라고 묻는 거겠죠. 그러니까 should는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야. 네. I should go. 난 가야만 한다. I shouldn't go. 가야 I go? 가야 되냐. 됐습니까? 예, yeah, should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 네.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야. 지금까지 했는 것처럼 I will go. 나는 갈 것이다. I will not go. I will not go. 그거 will not go.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Will you go? 가야 할 것이다. Will이다. Will. 너는 갈 거니? 한글을 잘 안 하시다며 평상시에. 나는 갈 거다. I will go. I will go. Okay. I will not go는 그럼 뭐라고요?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안 갈 가지 않을 것이다. Will you go? 너 갈 거니? 넌 갈 것이니? 이거 하나랑 똑같다고 should는. Yep. 나는 가야만 한다. I should go. I shouldn't go. 나는 가서만 가야만. Should I go? 내가 가야만. 라고요. 여러분들 예상한 대로라고요. should는. 예. 아, 나 막 와 막 이거 있잖아. 막 내가 지금 소가 됐는데 있잖아. 소가 됐는데 한 막 한 3, 4톤 되는 거 막 끌고 가는 기분이야. 와, 막 피곤해 막. 어? 그런데 뭔 얘기하고 싶냐? 자, 일단 must에 not을 집어넣었을 때랑 must를 갖고 묻는 것부터 먼저 일단 형태부터 얘기할게요. 그래서 You must go there. 뜻은 뭐, 이건 이미 배운 거잖아. 이건 무슨 뜻이야? 그렇죠. 넌 여기, 아, 너는 거기에 가야만 한다야. 그럼 일단 형태적으로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You must not go the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잘 안 쓰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You mustn't go there. 도 되긴 됩니다. 됐습니까? 이건 무슨 뜻일까요? 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약속하자? 이 뜻이야. 됐습니까? 네. 너는 거기 가면 안 돼. 그러면 이거는 불필요야, 금지야. 금지. 이건 금지죠. 됐습니까? 이건 금지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묻는 말 버전으로 바꾸면 뭐 주어는 you에서 I로 바꿀 겁니다. I로 바꿔서 뭐라고 물어보겠다. Must I go there? 그렇죠. Must I go there? 하겠죠. 이건 무슨 뜻일까? 내가 거기에 가야만 해야 한다요?
이 뜻이겠죠. Must I go there? 됐습니까? 자, 요 뜻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 예상한 대로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 앞에 바로 앞에 포커스 42에서 뭐 했냐? 얘가 지금 몇 가지 must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1번 뜻은 뭐뭐 해야만 한다고, 2번 뜻은 뭐뭐임에 틀림없던데 지금은 뭐 무슨 뜻이야? 해야만 한다죠. 그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You have to go there 해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자 이거를 이 표현을 영어로 해야 되는데 You must go there가 맞니? You have to go there가 맞니? 하면 여러분들의 답은? 그렇죠. 둘 다 된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You must go there 해도 되고요. You must의 뜻이 해야만 한다니까. You have to go there. 둘 다 상관없어요. 이런 얘기할 거야. 네, 둘 다 동그라미죠. 됐습니까? 나중에 이런 시험 문제 프린트해서 드릴 거예요. 됐습니까? 필요 없다고요? 자, 그런데 자, 이 must go there에 not 집어넣은 건 여기에 있죠. You must not go there의 뜻은 이 뜻이라고요. 근데 you have to go there에 not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You have to go there에 not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다? You 예, 이 안에 뭐 들어있어? 그러면 뭐겠다? You have to go there겠죠. You don't have to go there야. You have to go there에 not을 집어넣으면 You don't have to go there인데 얘는 무슨 뜻이 되느냐? 그렇죠. 이 뜻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금지야? 불필요야? 불필요. 자, 정리해.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정리해보면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일 때는 have to 하고 똑같다고요, 뜻이. 네. 근데 must not 하고 don't have to, doesn't have to, didn't have to는 뜻이 다르다고요. must not은 라는 뜻의 금지고요. don't have to, doesn't have to, didn't have to는 라는 뜻의 불필요로서 뜻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왜 하고 있느냐? 이번 시 만약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다 치자. 자, I must not go to school on Sunday가 맞느냐? I don't have to go to school on Sunday가 맞냐? 둘 중에 뭐가 맞냐? 아까 전에는 둘 다 된다 했죠? 네. 이번에는 하나밖에 안 됩니다. 왜요? 뭐만 될까? Don't have to. 그렇죠. I don't have to go to school on Sunday만 적절한 표현이죠. I don't have to go to school on Sunday는 무슨 뜻이야? 나는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 When? 일요일 날. 일요일 날 학교에 갈 필요가 없는 거지. 가면 안 된답니까? 내 일요일 날 학교에 친구들이랑 놀러 갔는데 철컹철컹. 입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야 이 새끼들아 니들 전부 다 벌점 10점 이럽니까? 너무한데? 어? 그러냐고.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왜? 금지입니까? 일요일 날 학교 가는 건 금지입니까? 불필요입니까? 불필요. 그래서 얘는 아까는 너는 거기 가야만 돼 라는 표현일 때는 You must go there. You have to go there. 됐습니까? 이건데 일요일날 학교에 가는 건 할 필요 없는 행동이니까 그래서 불필요 표현을 골라야지 금지를 하면 안 된다고요. 깜짝 놀란 표정인데? 뭔지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신기하게. 자, 그래서 should는 뭐 should든 그냥 일반적이야. I should go. 넌 가야만 돼. I shouldn't go. I shouldn't go. 저러고 있습니다. 나는 가면 안 된다고요. Should go가 가야만 한다라며. I shouldn't go. 난 가면 안 된다.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야. 어? Should I go?
내가 가야만 합니까? I must go. 가야만 해. I must not go. 난 가면 안 돼. I don't have to go. 갈 필요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have to 하고 must,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일 때는 have to 하고 같았는데 not이 들어가면 각자 갈 길 간다고요. 됐습니까? 우리 이제 헤어지자. 우린 같지 않아 이제. Must not은 엥!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자꾸 막 수없이 쓸데없이 자꾸 인사하는 친구 있어. 그렇죠? 그래서 어느 게 어울려요? You must not, you must not sleep during the class. 됐습니까? 아, don't have to sleep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you must, 그러면 골라보자 어느 게. You must not sleep의 뜻은 너는 된다 during the class, 수업하는 동안이고요. You don't have to sleep during the class의 뜻은 너는 수업 시간에 잘 필요 없어. 꼭 안 자도 돼. 자도 되는데 안 자도 돼. 어? 당연히 내가 뭐라 그러겠어? 선생님이 뭐라 그랬다? You sleep during the class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선택사항이야, 그치? 그럼 여기다 뭐 침대, 뭐 야전 침대도 몇 대, 몇 개 갖다 놓고, 락구 뭐 좀 갖다 놓고, 그치? 그쵸? 그 천장에다가 프로젝터 쏘고, 얘 누워가지고. 코 막 골고 막. 어? 점심들 차리세요. 예. 됐습니까? 자, 그래서 shouldn't는 금지인데 그냥 금지가 아니고 어찌 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하면 안 된다. 야, 당연한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예. 오케이. 야, 이거 말이라고 해? 저 엄마가, 엄마한테 내가 should I go out now? 라고 밤 12시에 물어봤어. 그래서 이 년이 미쳤나? You shouldn't go out! 이러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you shouldn't eat too much. 너는 이게 무슨 얘기야? You shouldn't를 읽겠습니다. You shouldn't eat too much가 무슨 뜻일 것 같아? 그렇죠. 넌 과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과식했더니 이제 좀 있다가 막 배도 들고 있으니까 경찰이 잠깐 갑시다 이러죠. 그렇죠. 과식하면 안 되는 건 무엇을 위해서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you must not eat too much가 아니고 뭐가 좀 더 어울린다? You shouldn't eat too much. 됐습니까? 너는 당연히 과식을 하면 안 된다. You shouldn't eat too much. 됐습니까? 그 다음에 must not은 금지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smoke 동사로서의 뜻이 있죠. 뭐 명사로서는 연기란 뜻도 있고요. 동사로서는 담배 피다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돼요. We must not smoke here. 야,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돼. 선생님한테 걸려. 우리 저기 가자 이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림으로는 이렇게 돼 있겠죠. 됐습니까? Okay. We must not smoke here. 그래서 이거는 금지죠. 금지.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don't have to, doesn't have to, didn't have to는 할 필요가 없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라는 수거가 보이네요.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Worry about. 그래서 너는 그녀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어.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her. 이건 이제 뭐 제 선생님 와이프가 저한테 맨날 하는 말이죠.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her. 그럼 her는 누구겠다? 선생님 딸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학생 돼서 어디 가 있으니까 아, 오늘 전화 왔나? 밥은 먹었다라. 어? 어떻게 지낸대? 그랬더니 와이프가 나보고 뭐라 그런다?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her. 지아나 잘 지내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고 금지한 거죠. 아, 아니요. 그렇죠. 걱정 좀 하지 마라. 걱정은 불필요다. 자, 이제 뭐 가르쳐 줄 거냐? 이 교재에 없는데 여러분들 읽히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추가적인 얘기 할 겁니다. 아, 자,
have to는 사실 뭐하고 똑같냐?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일 때 일단은 need to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you must go there 대신에 you have to go there도 되고 모두 된다는 얘기야. you need to go there도 똑같은 표현이란 말이야. 이 세 개가 사실은 다 뭐 어떤 뭐 법적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표현 3종 세트입니다. 법적 규칙 지켜라 몇 종 세트라고 했습니까? must 동사원형 must do라고 할게요. must do, have to do, need to do. 물론 need to do도 상황에 따라서 needs to do라든지 needed to do가 되기도 하겠죠. 얘가 have to do, has to do, had to do 되듯이 need to do, needs to do, needed to do가 될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얘랑 똑같은 표현. 돈 뭐 불필요 표현 1번은 don't have to do도 있고 모두 있다. 모두 있다. 이 안에 뭐 들어 있어? don't need to worry about her도 불필요 표현이라고요.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her. 너는 그녀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플러스 하나만 더 할까? 자, 불필요 표현에 뭐가 있냐면 need not 이라는 녀석인데 이 녀석이 뭐 덩어리냐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얘는 조동사 덩어리야. 걔가 조동사였어? need not이라는 조동사도 있는 거야. 와. need라는 동사가 있는데 근데 need하고 not을 붙여갖고 그냥 조동사 양념시처를 만들어버렸어. 내가 분명히 얘를 조동사라고 했다. 조동사라고 했어. 어? 조동사라고 했어. 자, 그러면 그냥 거기에 가야만 한다를 must를 일단 쓰는 버전 하면 she must go there 하고 그 똑같은 표현이 she should had to go there 그렇지 she has to go there도 있고 모두 있다고 she need to go there도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근데 얘를 가서는 안 된다 함정이야 함정 함정이야 함정 그녀는 거기에 가서는 안 된다는 몇 개지? 하나지. 뭐만 돼? She must not go there. 이거밖에 안 되죠. 됐습니까? 그런데 얘를 이제 가서는 안 된다는 금지야 불필요야? 아, 그래요? 금지니까 must not이지 놈 시키야. 근데 이거 할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탈락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녀는 거기에 갈 필요가 없다. 가만히 좀 있으래. 됐습니까? 알아들었죠? 야, 도와서 보는 거 없을게요. 네가 좀 이쪽으로 가든지 좀 해봐. 그러면 나는 최대한 옆으로 가 있어. 아, 책상을 좀 옮기세요. 됐습니까? 붙어. 자, 그녀는 거기에 갈 필요 없다는 뭐도 있고 이 안에 뭐 들어있냐 She doesn't have to go there 또 She She doesn't need to go there도 있고 또 뭐 She 내가 동그라미 3번하고 불필요 표현에 뭐 가르쳐줬어? 자, 이렇게 해야 될까? 하면 안 될까? 왜 안 되는데요? 됐습니까? 그래서 she need not go there. 뭐라고? She need not go there. Need not do, need not do. Need not do. Need not 뒤에 동사원형.
됐어. 됐습니까? 오케이. 어, 이거 she네. 어, 그럼 여기 당연히 일 수 있어야지. 가 아니라고요. 나 분명히 need not이라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 조동사 있다고 얘기했어. 됐습니까? 여기에 need하고 여기에 need는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동사로서의 need고 얘는 need not이라는 조동사 덩어리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거기 갈 필요 없다. 뭐도 있고. She doesn't have to go there. 또 뭐? She doesn't need to go there. 또 뭐? She need not go there. 니나가 알아. 그녀는 갈 필요 없다. Need not go. 됐습니까? Need not to라고요. Need not to도 아니야. 네. 어, Need not to. 할 필요 없어. 아, 재미없네. 됐습니까? 니나 또 어? 그냥 놔두라고 갈 필요 없다고. 자, 여기까지 난 넣는 설명했고 하나는 금지고 하나는 불필요라는 얘기 구분하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묻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should를 써서 제가 거기 가야만 할까요? 라는 표현은 should I go. Should I go there? 또는 Must I go there? 또는 Do I have to go? 그 다음에 그는 거기에 가야만 합니까? 해보겠습니다. 그는 가야만 합니까? Should he go? Must he go? Does he have to go?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뭐뭐 해야만 되는지 물어보는 3종 세트가 있다고요. 근데 should를 썼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묻는 거고요. must를 썼을 때는 어떤 의무적인 내용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벗다가 보이네요. 벗다. take off. 됐습니까? 그러면 반대말은 입다고요. 여러분들은 입다를 이미 만나본 적 있죠? 뭐였더라? 그거 아닌데요. 내가 look for하고 find가 다르듯이 얘랑 얘는 다르다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take off의 반대말은 put on your raincoat. 벗다 take off. 착용하다 put on. 그러면 put on하고 wear는 뭐가 다르냐? 됐습니까? 오케이. 샤워하고 나면 속옷 갈아입고 옷 딱 갈아입죠? 네. 그렇죠. 내가 갈아입는 행동은 put on이라고요. 어? 여러분들은 지금 몇 명은 교복을 wear하고 있죠? 네. 그렇죠? 오케이. 내가 지금 my glasses를 이렇게 하는 게 뭐다? put on이다. 이러고 있으면 이건 뭐라고요? Where라고요. 어? 이게 뭐였더라? Look for. 이거는 Find라고요. 둘 다 우리말 뜻은 찾다라고 나와있죠. 근데 다르다고 했죠. Put on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put on이고요. 이러고 있는 건 Where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한국 오면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그렇죠? 서양 사람들은 집 안에서 신발을 신으니까 한국에 오면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읽어볼까요? 뭐라고 물어봐요? Should I take off my shoes here? Okay. 내가 뭐 해야만 합니까? 제가 당연히 벗어야만 하는 건가요? 신발을 여기에서. 그래서 이 집이 한국 사람들 집이라면 Yes. Yes, you should. Okay. 중국이나 또는 유럽 사람들이라면, 미국 사람이라면 no, you shouldn't. 가 아니고요. 이상합니다. 됐습니까? 아, 해도 되겠다. 아, 근데 좀 느낌은 달라요. No, you shouldn't는 뭐라고 얘기한 거야? 아니요. 당신은 벗어서는 안 된다고요? 아, 뭐 신어도 되고 벗어도 되는데 네 맘대로 해. 라는 대답은 신어도 되고 벗어도 되는데 네 맘대로 해 라는 대답이었다면 No You 아, 잠시만요. 옷이... Don't
have to 하면 되겠죠. 뭐 신어도 되고 뭐 일요일 날 학교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아닙니까? 어. 금지죠. 그렇죠. 학교 가면 경찰들 기다리고 있다가 오는 애들 잡아갖고 경찰차 실어갖고 수갑 채고 가잖아.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자 이제 읽는 건 너무 제가 여기서 신발 벗어야만 합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벗으셔야죠. Yes, you should. 당연히 안 벗어야죠. No, you shouldn't. 아, 뭐 꼭 벗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No, you don't have to. 됐습니까? You don't have to take off your shoes here. 됐습니까? 네 마음대로 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잘리겠죠. 그래서 Do I have to go를 우리말로 하면 무슨 뜻일까? 그렇죠. 제가 가야만 합니까? 어디에? 학교에. 언제? 오늘. 그래서 오늘이 빨간 날도 아니고 Monday이다. 됐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다? Yes, I have to.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이 Sunday 또는 뭐 부처님 오신 날이다. No, I don't have to는 무슨 뜻이야? 아니요, 저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몇 종 세트? 3종. No, I don't have to. No, I don't need to. No, I need not. 됐습니까? Need not 뒤에 생략된 말은 need not to go야, need not go야. Need not go, don't need to go, don't have to go. 갈 필요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이고, 하루도 또 만났네. 앞에서 만났잖아. 응. 이거 조사해오라 그러는데 니들 왜 한숨 쉬어? 어? 앞에서 어차피 조사해왔는데. 됐습니까? 네, 여기에서 뜻과 나머지 뜻들. 뭐 친구들끼리 Your head is very hard 뭐 이러면 되겠죠. 그쵸? 정말 크다. Very big? 오케이. 그 다음에 meaning이 뭔 뜻인지 모르면 좀 찾아오시고요. 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arrive in time 보이는데요. arrive in time 뭐 통째로 찾아봐도 뜻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in time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찾아오세요. 예. 근데 in의 뜻이 뭐고 time의 뜻이 뭐니까 충분히 추측도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leave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그랬죠? 살다. 됐습니까? 에? 아닙니다. 살다? 옛다 살다 leave. 이게 살다로 보이니? 3단 변신도 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 얘 뜻이 이거잖아. 얘 뜻이 이거고 이게 탈 것이네. 그치? 이게 탈 것이니까 내용상 얘 대신에 P로 시작하는 뭐로 바꿔도 되겠네. Leave 대신에 P로 시작하는 뭐로 바꿨어도 되잖아. 그렇잖아. Students must leave their bicycles here. 그렇잖아. 어 탈 것이네. 탈 것. 탈 것. 어. 탈 것이잖아. 탈 것. 아 그렇죠. 뇌를 좀 써라. 그 다음에 얘 만나면 선생님이 뭐 맨날 시키던가요? 얘 일단 읽어보라 그러죠. 그래서 얘 읽어보세요. Quiet죠. 그렇죠. 그럼 얘랑 뭐랑 비교하라 그럽니까? 얘하고 White하고 비교하라고 그러죠. 얘는 Quiet고 얘는 Quiet고. Okay. During the class. The class. 암만 길어봤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암만 길어봤자 It. 어떤 것 동안이네? 그쵸? 어떤 것 동안이니까 당연히 뭘 써야 돼? 어떤 것 동안이니까 당연히 뭘 써야 돼? 3일 동안 or 3 days. 그 다음에 수업 시간 동안 or
네가 자는 중이다. You are sleeping. 네가 자는 동안. While you are sleeping. 뭐 방금 전에 이거 또 완전 새롭네. 와우 신기하다. 루머가 뭔지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저런 상대를 열면 안 돼. 내가 그 책을 읽어야만 되는 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디 가면 되죠? 여러분들은 책을 바꿔야죠. 아 이거 워크북이구나. 오케이. 그래서 챕터 5. 페이지 넘버 워크북 페이지 넘버 뭐 이거 아니야 17 읽으라고 영어로 16 예? 나이 없어 미스 빨리 갔다 와. 예. 자 비동사의 과거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일 때 그래서 am과 is의 과거형은 was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are의 과거형은 were다. 오케이. 니들 보면 몇몇 학생들이 역대급으로 수업 시간에 디스트랙트해. 어? 멍 때리고 있고 자꾸 뭐 떨어뜨리고 죽고 있고 얘들이 과거형이다. 그래서 1인칭 단수라고 하고 여기다 뭐 쓸까? 그래서 I was 2인칭 단수래요. 영어로 뭐 쓸까? you 3인칭 복수래요. 여기 뭐 쓸까? they 그래서 you were they were 한다. 그 다음에 3인칭 단수래요. 뭐 쓸까? he she it 그래서 he is였는데 he was she was it was 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주의사항, 과거 시제는 동사의 표현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인데 was나 were를 쓰거나 또는 did를 쓰거나 can 써야 하는데 could를 쓰거나 will 써야 되는데 would를 쓰거나 shall 써야 되는데 should를 쓰거나 must를 써야 되는데 오, 머리 얼마나 돌아가다 보자. had to 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뭐에 대한 대답 끊어 있게 했더니 뭐에 대한 대답이 있고 when에 대한 대답이 있고 그 녀석을 시간의 화살표에 찍어봤더니 전부 다 yesterday, then, 3일 전에 3일 동안 하고 있습니까? 3일 전에 3 days ago 3일 전에 3 days ago 여기도 여기 지난주에 last week 그 당시에 at that time 10의 세 가지 뜻 그때 그런 다음 그러면 중에서 그때 라는 뜻일 때 똑같은 말이 at that time이었죠. 됐습니까? yesterday도 여기 10도 여기 3 days ago도 여기에 last week도 여기에 at that time도 다 여기에 일때 과거 시제를 당연히 써야만 되겠다. 됐습니까? now는 어디야? now는 무슨 시제랑 잘 어울려요? 현재 시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현재 진행형 시제랑 어울린다고요. 지금 뭐뭐 하는 중이다야 지금 뭐뭐 한다야 라고 하기로 약속했다고요. 우리는 지금 뭐뭐 한다도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매일매일 뭐뭐 하는 중이다야 뭐 매일매일 뭐뭐 한다야 아 매일 뭐뭐 한다죠. everyday 같은 말은 everyday 같은 표현은 무슨 시제랑 어울린다? 단순 현재 시제랑 어울린다. 지금이란 말은 무슨 시제랑 어울린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놓는 방법은 우리가 무슨 파트 할 때 배웠어? 미래 시제 할 때 배웠죠.
그래서 여기가 뭐 계획이냐 의지냐 또는 당연히 퓨처 팩트냐 아니면 추측이냐에 따라서 will을 쓸 수도 있고 be going to도 쓸 수도 있고 will만 써야 될 때도 있고 be going to도만 be planning to도만 써야 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놓는 방법, 여기 놓는 방법, 여기 놓는 방법 다 배웠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어디만 얘기하고 있다? 여기만 얘기하고 있어. 제목은 시제인데 무슨 시제만 다루고 있냐? 네 가지 시제를 다루고 있죠. 아, 참 정확하게는 두 가지 시제죠. 뭐랑 뭐, 단순 과거랑 과거 진행형. 아, 네 가지 맞네.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도 아, 세 가지네. 아, 욕할 뻔했네. 그래서 나는 어제 바빴었다. I was busy yesterday.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 문장 중 이상한 것을 고르세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왜 안 된다? 누구랑 누구랑 몇 살 잡고 싸워? 몇 살 잡고 싸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busy의 뜻이 뭐예요? 오케이. 그럼 busy는 무슨 시예요? busy 분명히 어떤 시라고 니들 대답했다. 오늘 숙제하면서 비지 어떤 시니까 어떤 시 답겠어? 난 분명히 경고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바쁜의 우리말 반대말은? 한가한이죠? 그러면 비지의 반대말은 영어로 뭐겠다? 프리겠죠. 그러면 똑같은 I was busy yesterday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busy 말고 free를 쓰면 어떻게 되지? 영어로? 에? 얘랑 I was busy yesterday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busy 말고 free를 쓰면 어떻게 하면 똑같? 그 영어로 하면? I wasn't free yesterday 하면 되겠죠. I wasn't free yesterday. I was busy yesterday. 난 분명히 니들한테 아까 조사해오라는 거 뭔가 하나 가르쳐줬다. 네. 됐습니까? busy는 분명히 어떤 시라 그랬다. 네. 어떤 시 답게 써라. 네. 어, 이 칸은 뭐 하는 칸이지 이러고 있지 말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어젯밤에 엄청 신났을 때 축구 이겼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젯밤에 엄청 신났었다. We were very excited last night.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껴요? 우리가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형태의 형용사? ED형 쓴다고요. 됐습니까? The soccer game was very exciting. 그렇지. 됐습니까? So we were very excited last nigh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yesterday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en were you busy?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en were you very excited? 얘 둘 다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시간의 화살표에 이 지점에 찍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 과거 시제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래서 busy, 어떤 바쁜, very excited, 어떤 매우 신나는, 둘 다 형용사죠. 그렇다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be 동사를 써야 되니까 내 과거니까 I was, we were 하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난 놓고 싶고 물음표 하고 싶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여기에서는 뭐만 기억하면 되겠다. wasn't와 weren't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You were는 묻는 느낌 안 되니까 얘를 가지고 물음표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Were you 하듯이 Was he? Was I? Were we? 하면 물음표 붙이겠다 라는 얘기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어제 바쁘지 않았었다. 나는 어제 바쁘지 않았었다. I wasn't busy yesterda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어제 바빴었니? 너는 어제 바빴었니? Were you busy yesterday? 하면 되겠죠. 뭐라고요? Were you busy yesterday? 했더니 그래 바빴다. Yes, I was. 아니 바쁘지 않았다. No, I wasn'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 피곤하지 않았었다는 표현을 축약하지 않으면 I was not tired then.
그래서 얘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I wasn't tired at that ti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틀림없이 얘를 선생님이 물어볼 것 같다 싶어서 마음속으로 빨리빨리 바로바로 즉시 준비가 되는 친구도 있네요. I wasn't tired then.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는 그때 피곤했었니? 너는 그때 피곤했었니? 라고 묻는 표현은? Were you tired then?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너 그때 피곤했었니? Were you tired then? 그랬더니 yeah, and no, I wasn't tired then. 이라고 대답하는 거죠. Were you tired then? No, I wasn't tired then. No, I wasn't.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어제 화가 났었니? Was he angry yesterday? 그래, 화났었어. Yes, he was angry. 아니, 화났었어. No, he wasn't angry. 선생님, 귀찮게. 선생님, 쓸데 귀찮은데 자꾸 이 생략된 말을 자꾸 넣어보자 그러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주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제발 그거 좀 틀리지 말라고 니들이 나처럼 습관들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왜 자꾸 넣어볼까요? 응? 어? 뭐라고? 못 들었어. 아니에요. Yes, he did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Yes, he does도 안 되고요. 됐습니까? No, he didn't 하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니까 대답도 답게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go 말고 방문하다 visit 3단 변신 visited 이렇게 변화하는 애를 보고 뭐라 그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속에 뭐 들어있다? visited 속에, visit 속에는 두가 들어있겠죠. 오케이. visited 속에는? did. visited 속에는? 그래서 들어있는 건 do, did. 그래서 이 속에 뭐 들어있다? done. 그래서 얘 뜻은? 얘는? 그래서 여기까지만 동사라고 했죠. 세 번째 녀석은 뭐 바뀐 무슨 시다? 그렇다면 visited의 뜻은 방문 당한. 됐습니까? door 생각하지 말고 이 초딩들아. 됐습니까? 어떤 장소에 들르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장소에 들르는 행동을 당했다고요. 그게 뭔 소리예요 선생님. 알았어. 아휴. 네, 내가 무슨 시제 그 집을 방문했어? 과거 시제 그 집을 방문했대죠. 똑같은 말을 누구 입장에서 써보자고? The house was visited by me.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did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did인 거고 얘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라고요. 여기에 did가 내가 방문한 시점이 과거니까 그 집이 방문 당한 것도 무슨 시점이라 해야 돼? 과거. 그래서 여기에 뭐에 무슨 형이 있어? 과거에 is에 과거형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얘는 밑에 문장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렇게 쓰고 싶어서 한 만들어 놓은 녀석이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요. 됐습니까? 내가 그 집을 방문했다. 그 집은 나에 의해서 방문되어졌다. 됐습니까? 네. 지금은 이거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예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규칙 변화 want, wanted 이로 끝나면 d만 붙여라. like, liked. 그 다음에 모음 플러스 y면 그냥 ed만 붙여라. play played. 자음 플러스 y면
Y를 I로 바꾸고 이대 해야 되니까 study, studied. 그 다음에 단모음, 단자음, 애가 생긴 게 자모자로 끝나면 이랬어. 모모자라든지 자자모라든지 이런 건 아니고 자모자, 세 글자가 자모자. 그렇죠. 자모자. 자모자. 안 자모자? 자모자? 안 자모자? 둘 다 아니면 뭔데? 면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써라. 멈추다, stop, 멈췄었다, stopped. YN이 붙이나요? 그 다음, 불규칙 변화, irregular formation, deformation. 그래서 do, did, do, did, done. 누가 두 개만 하래? Okay. Get, got, got. 또는 같은. Get, got, gotten. Buy, buy, bought, bought. Buy, bought, bought 했으니까 얘랑 헷갈리기 쉬운 얘 녀석도 미리 써놓죠 뭐. 됐습니까? 좀 이따 할 거고요. Buy, bought, bought. 그 다음에 듣다. Hear, heard, heard. 그 다음에 앉다. Sit, sat, sat. 이거 했으니까 얘랑 또 헷갈리시군. 얘도 해보죠. 뭐 좀 이따. Sit, sat, sat. 그 다음에 가다. Go, went, gone. See, saw, seen. 그 다음에 give, gave, given. Make, made, made. Eat, ate, eaten. 그 다음에 bring, brought, brought. set, set, 아 set은 밑에 있겠는데? set, set, set. 됐습니까?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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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 cut, cut.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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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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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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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rt, hurt, hur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 배운 사람, 다 외운 사람은 그렇죠? 자모자죠. 오케이. 일반 동사 과거형의 부정문 됐습니까? 나는 갔었다. I 아 그래요? I went. 난 갔었다. I went. 나 안 갔었다. I didn't g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o나 does나 did는 번호가 몇 개 붙었더라? 자, 수학 학원 가서 자세요 이제. 영어 학원에 충분히 잤으니까. 됐습니까? do나 뭐 do에 대해서만 주로 설명했는데 이건 다 마찬가지야. do나 does나 또는 did는 번호 몇 개 붙였더라? 몇 개 붙였어요? 두 개 붙였던가? 응? 아, 두 개 붙였어요? 네 개 붙였죠. 그렇죠? 아이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게 1번에 2죠. 그쵸? 2번은 뭐 할래? 2번? 어, 2번은 뭐 할래? 이거 가지고 놀지 뭐. He doesn't do homework. 또 doesn't homework 또 나왔다. 에이? 그럼 3번은 뭐 할래? Does he do homework? 4번은 뭐 할래? 이렇게 물었는 거에 대해서 답하는 걸로 하면 되겠네. Yes, he does.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설명할 녀석에 대해서 얘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얘 설명합니다. 여기서 누구 설명해요? 얘 설명하죠? 얘 설명하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랬어라? 본동사, 그는 숙제를 한다. 그 다음 얘를, 얘하고 얘는 똑같이 불렀죠? 그렇죠? 뭐예요? 부정조동사, 의문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에. 그리고 참고로 얘들은 얘입니다. 한다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없으면 틀립니다. 됐습니까? 얘가 없으면 조동사만 문장 속에 쓴 겁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럼 얘를 보고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기 때문에 yes, he
does homework를 대신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대동사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에 원형, 부정조동사 왔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어젯밤에 TV 봤었니? 너는 어젯밤에 TV 봤었니? Did you watch TV last night? 이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대답이 No, I didn't watch TV last night. Did you watch TV last night? No, I didn't watch TV last night. 그 다음에 샘은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방문했었니? 샘은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방문했었니? Did Sam visit his grandparents? 했더니 No, Sam didn't visit his grandparents. 됐습니까? No, he didn't visit his grandparent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반 동사 과거형의 의문문은 아까 25 할 때 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너 어젯밤에 TV 봤었니? Did you watch TV last night? 너는 봤었니? Did you watch? 너는 먹었었니? Did you eat? Did you eat? 됐습니까? 그녀는 갔었니? Did she go? 라고 물어봤는데 갔으면 yes she did. 안 갔으면 no she didn't. 그래서 이 자리에 이딴 거 써 있으면 이딴 거 wasn't, 이딴 거 써 있으면 틀렸는 거, weren't 이런 거 써 있으면 틀렸다는 거 제발 좀 구분하라고 난 분명히 얘기했어. 됐습니까? 난 분명히 얘기했다.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최소한 한 번은 이 문제 만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어제 학교까지 걸어갔었니가 보이네요. 넌 걸어갔었니? Did you walk? Where? When? Yesterday. 그래서 걸어갔었으면 yes, yes I did. 안 걸어갔으면 no, no I didn't. I didn't.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4번이죠. 그렇죠? 네. 4번이면 얘를 지우고 딴 걸 쓸 수 있죠. 그래서 yes I did 해도 되고 yes I walked to school yesterday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보고 did는 뭐를 확 줄여놓은 거다? walked to school yesterday를 줄여놨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안만 길어봤자를 명사에 하면 인칭 대명사라 그러고 안만 길어봤자를 하다라는 의미에다 하면 뭐라고 부른다? 대동사라고 부른다. 이번에는 얘는 몇 번이야? 2번이죠? 또는 3번이죠? 그 말은 얘가 뭐란 얘기고? 조동사란 얘기고 그렇다면 생략이죠? 그래서 생략된 말 넣으면 No, I didn't walk to school yesterday.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 됐습니까? 오케이. 다 정리를 하면 되겠네. 진행형 만드는 방법이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에는 진행형 만드는 방법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뭐 만드는 방법? 현재, 분사 또는 동 명사 만드는 방법이라 했어. 네. 지금쯤이면 이제 현재 분사란 말 안 들었나? 명사는 들었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현재 분사를 의미로 설명하면 뭐뭐 하다가 무슨 의미 됐을 때 현재 분사라 한다. 뭐뭐 하는 중인. 하다 씨가 무슨 시 됐을 때? 어떤 시 됐을 때? 동명사는 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 됐을 때 하는 것 됐을 때. 안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네. 명사를 보고 무슨 시라고 계속 그랬어. 명사를 보고 그동안 무슨 시라고 했는지 아무 생각이 없나요? 이름 씨는 뭐나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수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무엇을 좋아하니? 수용하는 것. 화났어?
그래서 여기서는 둘 중에 있듯 됐을 때 뭐뭐 하는 중인 인 어떤 시니까 그 앞에다 비동사를 붙이면 어떤이 어떻다 되니까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의미가 완성되겠죠. 그래서 am is are 뒤에 하는 중이다가 하는 중인이 오면 현재 진행형이고요. was were 뒤에 하는 중인이 오면 언제 진행형이라고요? 과거 진행형이겠죠. 그래서 나는 먹고 있는 중입니다. I am eating 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 뭐라 설명이 있는데 이걸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하기 시작했더라? 뭐 감정, 지각, 양복 입고 감정, 지각, 소유 등을 나타내는 동사 like, hate, no, have는 진행형으로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잘도 들어가겠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할 수는 없다.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랬어. 왜? 하면 너 때 뒤에 가서 스위치 껐다 켰다 하겠지. 됐습니까? 내가 내 소유면 내 소유인 거고 내가 얘를 당근에 올려서 파는 순간 내 소유가 아니면 아닌 거지. 내 소유 인중은 없어. 인중은 없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팔고 있는 중일 수 있고 내가 얘를 열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얘를 닫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충전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지만 얘를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래서 동사의 뜻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얘 속에 가지다 라는 뜻이 포함되네 라고 하는 애들은 전부 다 가지는 중일 수가 없으니까. 자, 좋아하다죠. 좋아하다 라는 뜻을 풀어보면 무엇 무엇을 좋아하는 취향을 감정을 가지고 있다죠. 자, hate 뭐하다? 미워하다죠. 똑같죠. 뭔가를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죠. No, 알다죠. 알다라는 표현을 풀면 뭐뭐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have, 가지고 있다는 뜻일 때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I am liking ice cream. 안 된다고요. 아이스크림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고 싫어하면 싫어하는 먹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사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그렇죠. 실수로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있는 중일 수도 있는데 됐습니까? 좋아하는 중일 수는 없다고요. 됐습니까? 나는 미분 적분을 알고 있는 중일 수 없죠. 됐습니까? 알면 배우는 중일 수 있습니까? 진행형 시제를 배우고 있는 중일 수 있죠. 배우고 있는 중인데 어느 순간 내 머리에 뭐가 딱 켜지는 순간 이상하게 그렸네. 전구에 불이 딱 켜지는 순간 저 전구는 뭐 아니면 뭐밖에 없어? 밖에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아는 중일 수 없다 그랬어. 됐습니까? 공부하는 중일 수도 있고 가르치는 중일 수도 있고 배우는 I am learning English. I am teaching English. I am knowing English는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ve가 근데 있든 말고 무슨 뜻일 때? 먹다 또 좋은 시간을 보내다. 그렇죠. I am having a good time.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I am having dinner. 된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I am having a book은 나는 책을 먹고 있는 중이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I am having big eyes. 나는 커다란 눈을 먹고 있으면 안 됩니다. I have big eyes. 됐습니까? 그래서 뭐 ing 붙이면 된다. take, ing 붙이면 taking. 예, 따져봤더니 세개 따져봤더니 뭐다? 자, 뭐, 야. 자다. 선생님 W, 우 소리인데요? 야, 이거는 W가 내는 소리하고 Y가 내는 소리는 마치 모음 같지만 모음이 아니라 그랬어. 됐습니까? 자음은 영어의 모음은 뭐가 있다고요? 아, 에, 이, 오, 우 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자모자니까 마지막 글자 한번 더 써서 sui, ming. 그 다음에 IE로 끝나는 경우에 IE가 무슨 소리 나길래 I 소리 나죠. IE만 따지면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E, 어 아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짤마 I 있죠. 그래서 똑같은 소리 나는 IE를 Y로 바꾼 다음에 ING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것도 근데 가르쳐 준 적 있죠. 그러니까 뭐가 막 생각나면 좋죠. 아무 생각도 없고 복습을 안 하나 봐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계속될 워크북 다 풀이 해놨겠지 뭐. 와, 내일 야영 간다.